이번엔 맛의 고장, 전라도 사람들만 먹고 있던 숨은 별미입니다. 전라도는 뭐 음식은 사랑이죠, 진짜. 에이, 전라도 음식은 다 별미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요,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 드셔본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사시사철 먹지만 특히 여름철의 별미로요. 만약 전라도 사람 앞에서 배고프다, 입맛 없다, 출출하다 이 한마디 했다? 아따, 그 입맛 없을 때는 시원한 김국이지. 그럼 바로 김국 뚝딱 만들어줄 겁니다. 김국. 약간 그 오이냉국 스타일인 건가? 비슷합니다. 네, 벌써 괜찮을 것 같아. 김을 듬뿍 넣어서 김국 또는 김냉국이라고 불리는 이 음식은요, 요리하는데 3분 컷. 우선 차가운 물에 국간장, 참기름, 식초, 통깨 등으로 입맛 따라 간을 살짝 하면 육수 제조 끝입니다. 집집마다 레시피가 다른데 매콤한 맛을 좋아하면 전 기자처럼 고추나 고춧가루를 더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김국의 주인공인 김. 여기서 포인트는 바삭바삭 구운 김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김은 보통 고소하고 바삭한 무조미 재래김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김밥김. 김을 약불에 앞으로 살짝, 뒤로 살짝 구워서 바싹 말려준 뒤에요. 손으로 바스락바스락 잘 부숴서 육수 위에 호로로록 뿌린 뒤에 얼음까지 동동 띄워주시면 완성! 참고로 김이 너무 풀어지기 전에 먹어야 맛과 풍미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김이 사실 진짜 남녀노소 다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맛있잖아. 한국 사람은 김 다 좋아하죠. 이게 외국 사람들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감칠맛도 나고 고소하고. 국을 끓여 먹을 생각을 못했네. 냉묵밥도 있잖아. 묵밥에 그 김도 좀. 맞습니다. 맞아. 아, 사실 우리가 그 거기에 냉면에도 뭐 들어간 집도 있고 뭐 많이들 먹잖아. 동치미 국수에 들어가고. 그렇게 다른 재료를 도와주는 형태로만 올라갔었는데 얘가 주인공이구나. 얘가 주인공이죠. 묵밥도 냉묵밥이 있는가 하면 따뜻하게 먹는 온묵밥도 있죠. 김국도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차갑게 먹고 겨울에는 끓여서 따뜻하게 먹고, 전라도 사람들에겐 사시사철 이 김국만한 별미가 없고요. 입맛 없을 때도 딱, 배는 고픈데 집에 먹을 게 딱히 없을 때도 딱. 만들기도 쉽고 속도 편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와. 술 먹고 뻗은 날 엄마가 꼭 김국을 끓여주셨어요. 김국 한 그릇이면 숙취가 금방 달아나거든요. 시원뜨끈하면서도 고소하고 짭짤한 게 아주 슬슬 넘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한데 정말 호불호 없을 만한 맛일 것 같아요. 김만 있으면 뚝딱! 간단하게 먹는 전라도 별미 김국. 입맛 없을 때 한번 드셔보세요.